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앞에 보셔도 되고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가에서 따르니라.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요 불을 좀 서치라이트를 꺼주시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은 여기 그냥 앉아 있으니까 모르시죠. 저는 교회를 1년이면 적은 해가 200개 이상 방문을 해야 되고 많은 해는 이제 300개 이상 나가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 교회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알 턱이 없지. 예, 비교를 안 해봤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예배하는 모습이 간절해요. 간절해요. 그게 얼굴에 드러나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마련인데, 또 생각하기 마련이고, 전화를 이렇게 키면, 가나다 순서로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 목사님이 제일 먼저 떠요. 근데 공석원 목사님이신데 내 눈에는 자꾸 뭐로 보이냐면 공작원으로 보여요. 공석원 목사님이 공작원이 됐어. 그왜 그렇게 되느냐? 제가 공산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건 간첩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여기도 좀 있어요. 예, 본인들이 자수하세요. 예, 요즘은 뭐 간첩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청와대 안에도 들어가 있고 뭐 그렇다고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돌아가는 판입니다만은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모습 때문에 이런 제목을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썼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컴퓨터로 찍으면 단한 절밖에는 안 나와요. 바디메오.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들어가십니다. 그냥 읽지 마세요. 나는 제가 제일 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 돼서 설교하러 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잉크와 책으로만 보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간 이야기들만 골라서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읽어도 그렇고, 들어도 그렇고, 아, 저 얘기가 바로 내 얘기로구나.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라고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설교가 설교다워지고, 읽는 것이 읽어지는 것이 바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뭐 할 일 없어 거기로 가요. 예수님 거기 안 가셔도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요 바디메오 한 녀석 때문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바디메오 한 사람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의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 분명히 얘기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무리들이 함께 했다고 그래서 적지 않았단 말이죠. 예, 이 저 소경은 장님은 귀가 특별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아주 듣는데 아주 활발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무슨 소리야? 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궁금했겠죠? 소리들이 들리는 소리를 들었겠죠? 물었겠죠? 자연스럽게 물었을 것입니다. 누구냐? 왜냐? 무슨 일이냐? 모르니까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요 말 한마디.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성경 구절이 거기 하나 탁 튀어요. 나사렛 예수야 그러는데 이 바디메오가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 바디메오예요. 디메오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왕이요 이 말이에요.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이 사람 넘어갈 수가 없죠. 소식을 들었겠죠. 소문을 들었겠죠. 이적을 행하신다는 일들을 알았겠죠. 그리고 그는 소리소리 지르죠. 심히 떠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절실함 때문에. 저 왕은, 왕 예수는 나를 고칠 수 있다. 내 눈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절실함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제자들이 너 야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그 조용히 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리고를 가보셔야 이해를 하세요. 여리고와 허허벌판의 오아시스예요. 거기서 얼마나 아우성을 쳤으면 그 소리가 그냥 광야로 그냥 확 퍼지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한테 방해가 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상황 속에서 소리소리를 지르는 것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은 그때서야 가서 선생님이 오시라 그래. 그런데 여기에 큰 사건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옷이 등급을 말해 줍니다. 그냥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거지는 거지가 입는 옷이 있고요. 예, 일반인은 일반인이 입는 옷이 있고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 입는 옷이 있고요. 랍비는 랍비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님이었던 이 누구 바디메오가 자기 옷을 벗어내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더 이상 장님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이 말을 표현한 것을 우리 주님이 받아서 내 믿음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이 중요해요. 나는 더 이상 장님이어야 할 이유가 없고 거지라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보고 내 믿음대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영어로는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갑작스럽게 우리 목사님 조금 일찍 왔다가 괜히
조금 늦게 들어올 걸, 일찍 들어왔던 목사님한테 카렌족을 설명을 듣느라고 한 시간을 걸렸어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을 아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또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 공목사님의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공씨라는 거 말고, 예, 우리 공목사님이 특별한 게 뭐냐면 선교에 대한 열정을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죄송합니다 이 교회가 크기를 해요, 또 많기를 해요, 뭐 요 정도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냐.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만두세요. 공부 잘하는 것 가지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세요? 이 나라가 지금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엄마 엄마 집에 가서 이제 애들이 엄마 보고 이제 덤벼요. 이제 목사님이 그랬잖아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따위 아이들은 버려도 돼요. 내버려 둬. 그런 아이는 이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을 하지.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해 이 새끼야.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돌아보면 볼수록 제가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언급을 해서 제가 나이를 밝히려고 그럽니다. 만으로 제가 만으로 72세가 넘었는데 이게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저를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하나. 그거밖에는. 큰 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그렇고. 여러분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아내가 경건한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알아들은 사람 매도 없구나. 아내가 지나치게 경건하면 남자가 숨쉬기가 힘들어요. 근데 게다가 딸들까지 경건하면 숨이 막혀. 근데 손녀들까지 경건하면 죽어야 되건. 이게 지금 제 형편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참 눌리는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것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걸음 가운데 그 남겨놓은 것 가운데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열정, 우리 공목사님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한 어떻게 하면 저걸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볼까, 아니 복음을 전해볼까, 선교를 해볼까. 얼마 전에 18명이라 되는 미국인들이 한국에를 찾아와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한국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이런 걸 확인하러 온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저희 모임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우리 모임 끝나고 아이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보고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32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것은 재정은 아니에요. 재정은 왜 아니냐면 재정은 주시는 것만큼만 쓰면 돼요. 안 주시면 안 쓰면 돼. 아니 없으니까 못 쓰지. 안 주시면 할 수 없어. 그 책임이 나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어서 내가 일 안 하는 건 책임이 저한테 없어요. 줬는데 안 쓰면 내가 매맞아 죽어. 그러나 정말 안 주셨다? 그러면 내가 일 못해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앉아서 자빠져 자면 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살아온 길이에요. 헌금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 자요. 왜? 내가 안 하겠다고 그랬나? 안 주니까 못하니까. 근데 32년 동안 돈 떨어져서 일을 못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언제든지 공급하셨어요. 제가 지금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만 150명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금을 안 해요. 왜? 급하면 그저 아버지한테 가거든. 아빠, 나 돈 떨어졌어.
알아놔도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은행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제가 살아온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모금을 그렇게 해가지고 되냐? 내가 왜 모금을 해? 이게 내 일이야? 아버지 일이야?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 일인데 내가 모금을 하면 내 선교회가 되지만 아버지가 돈 주시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아버지 선교회가 돼요.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서 와 보니까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맡기면 모든 게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넉넉하게 이기는 이라. 이거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넉넉하게 이길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32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주라고 북한, 중국, 소련, 몽고, 이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온 세계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청년이 이번에 제가 홍콩에 같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지난번에 요르단에서 모였어요. 요르단에서 모인 선교기관이 한 30여 개 모였는데 그 저희들이 만화를 만들어 아랍 성경, 아랍 만화, 톨키 만화 이런 것들을 성경만 합니다만은 이걸 공급을 하는데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요. 물었대요. 우리 간사한테. 어떻게 이게 그렇게 공짜로 주냐고. 그래서 우리 간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모금하기 위해서 전화해야 되고 편지 내야 되고 가서 빌어야 되고 이 김밥을 잘 싸야 되고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김밥을 잘 싸야 된대요. 그러는데도 모금이 안 되는데 그냥 모퉁이 돌려서 모금을 안 한다고?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헌금이 들어오냐고. 그냥 들어오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할 거냐?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1983년에 중국을 들어갑니다. 그때는 한국인들이 중국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중국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배달을 했습니다. 성경을 배달하고 나오는 길인데 그분들한테 무슨 인상을 받았냐면 이런 그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상한 눈짓을 하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얼마 지나다가 뭘 제가 발견을 했냐면 물었느냐면 왜 그런 눈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다.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살 수 있잖아. 그 말은 자기들은 살 수가 없다. 성경을 구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살 수 있고 이 사람은 책이 없어서 구할 길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살 수 있으니까 가져다 줄 수는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나오고 2년 동안을 제가 버텼어요. 안 들어가려고. 왜? 중국이 지금 같은 중국이 아닙니다. 영어가 통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중국말을 합니까? 그렇다고 먹을 게 변변합니까? 저 며칠씩 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서. 라면을 잘못 먹었다 큰일 나고요. 양치질을 할 때 양치질을 하다가 그 물에다가 칫솔 닦고 이빨 닦으면 그날 설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라면이 아니라 시리얼을 먹을 때 우유를 믿을 수가 없어서 뭘로 먹었느냐 하면 코카콜라로 해서 먹었어요. 먹어보세요 한번. 맛이 고약합니다. 그래도 먹을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화장실에 들어가면은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서 이 화장실에 구멍만 뻥 뚫려 있고 그냥 똥을 여기저기 다 쌓아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 발을 놓을 자리가 없는 그런 곳. 이게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음을 지켜온 그 사람들이 뭘 하나 원했느냐 하면 변변한, 죄송합니다. 요 변변하단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변변한 책 한 권 성경.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였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제가 너무 마음에 괴로워서 모든 걸 정리를 하는데 저 정리를 제가 못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저를 작당을 해서 저를 그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내쫓겨서 간 곳이 홍콩이에요. 그리고 쫓겨가서 뭘 시작했냐? 성경을 배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모퉁이돌 선교의 시작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내쫓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지내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들이 다 나 작업을 해가지고 내쫓으려고 했던 걸 모르고 그냥 일어난 일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내쫓, 그분들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쫓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뜻한 바가 딴 데 있어서 끌려서 밀려서 중국으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성경책 한 권 얻기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해온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가져다 줬을 때, 성경을 가져다 줬을 때, 2년 후에 1985년에 250권, 그러니까 이 크기의 250권 성경이면 가방이 10가방인데, 10가방을 가져다 넘겨주고 떠나니까 고맙소, 수고했어. 정말 고맙네 이럴 줄 알았더니 어러고 쳐다보더니 그건 놓고 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고맙단 말 좀 듣고 싶어요. 근데 고맙단 말은 안 하고 그냥 놓고 가.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들려진 말이 뭐였느냐 하면 이거 말고 자기 지금 250권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자기들이 나눠줄 수 있잖아요. 제가 또 올 걸 또 알잖아요. 그런데 뜻밖에 그걸 이걸 받아놓고는 그건 놓고 가 그래놓고는 이거 말고 뭐요? 요만한 거 없어? 그 제가 뭔데요? 그게 뭔지를 귀로 듣고 싶어서 뭔데요? 그랬더니 성경책 요만한 거 없어? 그래서 있죠. 어디? 서울에요. 100권만 개고라. 100권만 가지고 오라. 저는 그때 뭘 느꼈는지 아세요? 가져다 준 250권도 있지만 이건 고맙지만 100권을 가지고 오면 이거를 북한에 보내겠다는 그 절실함. 그들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이라도 있어. 우리는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고 이렇게라도 십자가를 세우고 있어. 우리가 성경은 없지만 그래도 복사라도 해서 쓰고 있어. 근데 저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는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 눈물을 보았어요. 그들의 그 간절함. 나만 갖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 북한 땅이 몇 년이에요? 수십 년 동안 성경 없이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제가 가져다 주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감춰놨던 성경 김치독에다가 감춰놨던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어서 제 그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간절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절실한 상황이었습니까? 쫓겨다니잖아요. 계속 쫓기잖아요. 그 절실함, 이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고 싶은 그 절실함이 다윗 왕에게 얼마나 그 긴급한 절실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해치지 않는 그 자세. 이게 제가 보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살아만 나야 된다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게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다윗의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기 그냥 내가 살아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엽고 이러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그랬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들이 뭐냐 하면 그 절실함을 자기 절실함을 해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는 눈.
이게 지금 공 목사님이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서 편안하게 목회하시면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나가. 그냥 껄피하면 나가셔. 그건 뭐 거기서 누가 돈 주나요? 돈 쓰고 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 목사님이 읽고 계시는 거예요. 난 아까 사실 우리 이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카렌족에 대해서 기도를 이미 하시는 걸 보고 아 이미 여기서 다 알려졌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 교회에 이미 말을 해놨어. 이제 여러분들 하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냥 보고 그래 목사님 갔다 왔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그 절실함을 가슴에 안고 함께 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얀마 거기 뭐 좋을 게 있다고 미얀마까지 가시더니 이제는 카렌족을 자꾸 떠들기 시작해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제 목사님 계속해서 떠드실 거라고요. 이 사진도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진 찍어놨구만. 유호가 찍었으면 저렇게 안 찍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찍어놓고 그걸 보여주면서 은근히 끌어들이고 있는 그 무엇 너와 나와 함께 저기 카렌족들을 뒤집어 놓자고 아니 나라를 만들어 달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아. 그 또 그 얘기를 또 왜 나한테 꺼내느냐고.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이 양반한테 있는 그 특이한 그 무엇 그게 뭐였을까요?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그 바울의 일정을 가서 구경이라기보다는 가서 순례를 하다가 목사님 왜요? 목사님 지금 서 계신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모르시죠? 모르지. 내가 여기 처음 왔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안내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자리가요. 저 산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았던 자리예요. 3000m 산을 넘어서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또 산이 3000m가 있고 또 넘어가면 3000m 세 개를 넘어가면 동네 하나. 거기에 바울이 가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싸움지라고 떠나버리고 만 그런 상황. 바울이 그때 배낭이 있었는 줄 아세요? 길이 있는 줄 아세요? 그 3000m 하면 얼어 죽는 판입니다. 거기를 넘어서 가서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고 하면 환상 중에 만났던 예수. 그 예수가 들려준 메시지 하나,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려준 말, 얼마나 많은 해를 이방인들과 그들에게서 받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준 것을 그대로 30여 년 동안 끝없이 그 일을 감당했던 바울 하나예요. 이렇게 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거라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매 맞고 돌던짐 당하고 죽은 줄 알고 내 버리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지만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그 간절함, 절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와 같이 바디메오처럼.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올해가 제가 미국에 와서 살기 시작한 지 50년 되는 해인데 그 우리 미국에 이민 온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니까 중학생 그러니까 얘들은 한국에서 한국말을 하던 아이들이 미국에 왔는데 엄마 아빠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미국 사람들하고 이민 와서 엄마 아빠를 다른 미국 사람들이 사는 거와 비교를 해요. 옷 입는 것도 비교하고 신발도 비교하고 뭐 자기 얼굴은 뭐 생긴 대로 났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러고 이렇게 좀 불평스럽게 사는 아이들을 놓고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았던 집사였고 전도사였고 목사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내려갔느냐 하면 멕시코로 내려갔습니다. 미국하고 거기는 뭐 2시간 반, 3시간이면 내려가는 곳이 차로 내려가는 곳이니까 가서 차를 타고 멕시코에 들어가서 난민들이 사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린 거기에서 뭔가 주워서 먹고 사는 아이들 또 고아원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한 2, 3일 지나고 오면
아이들이 집에 집으로 교회로 돌아오면서 뒤에 차에 앉아 있는 운전을 제가 하니까 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다 얼굴을 수그리고 말을 안 해요. 까불고 떠들고 그러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훌쩍훌쩍 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교회를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공중전화가 저희 집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공중전화기에 두 개의 전화기에 아이들이 매달려서 전화를 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그 전화를 하면은 아이들이 엄마 그리고 울어요. 이들이 예수를 영접한 아이들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엄마하고 관계가 해결이 돼요. 그런 거는 엄마에게 잘하고 안 되는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왜?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부 문제를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로 결심하는 아이는 공부도 잘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좀 앉아 있는데 쟤도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몰라. 그러나 얘들이 중요한 건 예수를 바로 만나면 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는 일이 공부이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살게 마련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바디메오가 얼마나 눈을 뜨고 보고 싶었겠어요. 그 간절함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던 간절함이 내게 있느냐고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여 기간 동안 계시는 동안에 가장 원했던 게 뭐예요? 이게 찾아가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시고 이 바디메오도 찾아가고 또 거라사에 가서 그 정신병자 이제 찾아가 보고 그리고는 거기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것들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바디메오가 끝내 예수를 따라간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게 확실하다고들 말합니다. 데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도 바디메오 같은 절실함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절실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종된 이 공 목사님이 가시고자 하신 그 길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한참 방황했을 때 아니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타락했을 때예요. 자동차를 몰고 멀리 그냥 갔다가는 그냥 중얼중얼 한쪽으로는 기도하고 한쪽으로는 또 중얼거리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커다란 광고판을 하나 보게 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간판의 전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그게 그 성경 구절 모두 아는 내용이죠. 저도 물론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슴에 팍 패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일부러 조사를 했습니다. 그 광고판을 써붙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타락해서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말씀이었다며 그거를 자기 신앙 고백으로 써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미국을 이곳저곳 다 다녀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그렇게 쓰여진 광고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뒷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부자가 돼서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에 미시시피 어디에는 땅을 하나 크게 샀는데 그 땅에다가 자기 땅을 일부러 고속도로 옆에다가 사놓고는
그 길에다가 500m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100m에 하나씩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남긴 말. 나는 그냥 입 다물 수가 없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그 예수를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세우는 너무너무나 많이 세우니까 시에서 문제를 삼아서 조금 줄이라고 해서 조금 줄였다고 하는데도 제 눈에 보기에는 끊임없이 십자가가 걸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이 되어지도록 바디메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물론 다 허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허락을 해서 허락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 간절함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구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